성탄절 특별기도회 두 번째 날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의 축복과 은혜. 회개의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눕니다. 옛날 그 평양신학교에 최봉석이라는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키가 작고 얼굴에 어두운 얼굴에 집도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봉석이라는 학생이 기도만 하면, 평양신학교니까 신학생이겠죠. 기도만 하면 막 울었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 기도만 하면 울었어요. 학생들이 이 최봉석을 향해서 하나님이 죽었냐? 울기는 왜 우냐? 너가 너무 우니까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다. 막 불평을 늘어놨다고 합니다. 기도만 하면 학생이 우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 얼마나 못났으면 저렇게 울기만 할까? 왜 울며 기도하냐? 이렇게 무시하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이 옛날에는 신학교에서 보통 이렇게 졸업을 하려고 그러면 다 설교를 시켰다 그래요. 이렇게 전교생 대상으로. 예, 최봉석 학생이 신학교에서 이제 졸업하면서 졸업 설교를 하는데 단상에서 자신의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일본에 빼앗긴 우리나라가 불쌍해서, 또 예수 믿지 않는 내 동족이 안타까워서 자꾸만 눈물이 나옵니다. 왜 우는 거였다는 거예요? 일본에 뺏긴 나라, 또 예수 믿지 않는 이 동족. 내려 그 부흥운동이 평양에서 시작됐거든요. 한국의 부흥운동이. 그러니까 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 얼마 안 되는 소수만 믿고 있는 그 신앙, 믿지 않는 수많은 그 민족들,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이 최봉석의 눈물은 자신이 부족하고 가난하고 뭔가 모자라서 신세 타령을 했던 눈물이 아니라 그가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전도를 위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눈물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최봉석이요, 평생 70개의 교회를 세웠대요. 70개. 저희가 어제 말씀 나눈 것 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게 뭐예요? 눈물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신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이것이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동족을 향한, 나라를 향한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이 70개 교회를 세우는 역사.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눈물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의 기도 가운데 눈물이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왜 망했냐? 회개의 눈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잃어버리면 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또 남 유다가 70년 만에 회복이 됐습니다. 70년 만에 왜 회복이 되었을까? 그 회복은 또한 눈물의 기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기도, 많은 선지자들, 오늘도 우리가 큐티, 여러분 오늘 에스겔 큐티 보셨죠? 32장에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포진해서 둘러쌌는데 위협을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막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참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었으면 적들이 막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하나님 비아냥거리고 야 하나님이 뭐 니네 뭐 지켜주기라도 아니야 하나님을 막 우습게 알고 막 대놓고 막 욕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현수막에다가 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니를 지켜주냐 하나님이 니를 도와주냐 막 하나님을 욕해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같았으면요 당장 그냥 에? 당장 우박을 내리고 당장 지진을 보내고 당장 태풍을 보내서 어떻게 버려야 돼? 싹 그냥 에? 싹 쓸어버려야 돼. 근데 하나님이요 당장 심판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 심판하냐? 오늘 오늘 그 제가 아주 귀한 본문이 어디 가서 부흥회 설교하면 딱 좋은 본문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당장에 그냥 그 말 듣자마자요 하늘에서 그냥 불을 내려야 돼. 그냥 싹 다 태워버려야 돼. 근데 참으세요. 근데 언제 심판하시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며 기도해요. 큰 소리로 기도해요. 성경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건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적들이 다 둘러쌌어요. 아시리아 왕이. 여러분 인생에 모든 적들이 다 둘러싸서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니네가 믿는 신앙이 너희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냐 막 비아냥거려.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 근데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큰 소리로 울며 기도해요. 기도하고 나니까 간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그 아시리아 군대의 지도자들, 군 관리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군 장군들을, 장성들을 간밤에 천사들이 와서 다 죽여요. 그러니까 간밤에 죽었다. 누가 죽인 거예요? 천사가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마지막은 죽어요. 여러분 바로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나중에는 첫째 장자들이 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간밤에 죽어요. 간밤에 누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냥 죽이지 않고요. 누가 뭐 할 때까지 기다려요?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도하니까 죽여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귀한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장 죽이고 싶어도 안 죽여요. 믿음의 사람들이 뭐 할 때까지? 에? 기도할 때까지는 심판을 보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애타겠어요. 당장 죽여버리고 싶은데 하나님 욕하잖아요. 하나님 욕하면 하나님 이거 듣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어? 죽여버려야지. 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저희 여러분 인간이 뭐 솔직히 죽음은 뭐 별거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재벌들이 아무리 뭐 자기 재산이 몇십조라 그래도 감옥 가는 거 제일 무서운다면서 검찰 앞에 그냥 그 포토라인에 쓰면 우리나라는요 그냥 끝이래요. 뭐 정치권 뭐 요즘 뭐 또 이렇게 판사들이 또 그렇게 포토라인에 많이 쓰잖아요. 대한민국은요 검찰 포토라인에만 쓰면 다 그냥 매장당해요. 아, 다 그냥 죄인으로 다 그냥 감옥 가는 걸로 생각해요. 거기다 감옥 가면 끝난 걸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감옥 갔다 다시 재기할 수도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감옥이 끝이 아니에요. 감옥 갔다가 다시 대통령 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요 하나님을 욕하면요 죽어요. 네, 그건 살지도 못해요. 그리고 지옥 가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욕해서 하나님이 바로 죽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바로 죽여요. 그리고 아시리아 왕은 무서워서 자기 신전으로 돌아갔는데 자기 아들들이 와서 죽여요. 왕은 아들 손에 죽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들 손에 죽는다. 자식 손에 죽는 부모.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들이 아니라 자식이 와서 죽여요. 하나님을 욕하니까.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만약에 주변에서 누가 하나님 욕한다 그러면요 뭐라 그래야 돼요? 조심하라고. 간밤에 죽을지 모른다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막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막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어딨냐 그러면요 조용하게 불러가지고 얘기해줘야 돼. 너 조심하라고. 간밤에 죽을 수도 있다고. 뭐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인간이 뭐 언제 죽을지 알아요? 응? 오늘 우리 뉴스 봤잖아. 뭐 난 애들이 자살한 줄 알았어 갑자기. 응? 자살이 아니라 사고잖아 사고.
펜션에 갔다가 왜 갑자기 애들이 죽어요? 뭐 인간이 별거 있어요? 인간 목숨 뭐 그냥 뭐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제가 깨달은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고 싶어도 믿는 자들이 뭐 하기를 기다려요? 예? 기도하기를. 그러니까 기도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불신앙은 심판하시고 믿는 자는 구원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공부하는 애는 합격이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심판이라는 거는 구원받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기도만 해도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큐티를 보면요. 히스기야가 싸우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광림교회 출신이잖아요. 광림교회 그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건축을 하고 막 그런데 유치원을 하는데요. 그 막 서로 유치원 원장 하겠다고 막 그렇게 싸우고 막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막 그 뭐 떨어진 그 장로님인가 어떤 가정이요. 그렇게 목사 욕을 하고 돌아다녔대.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온 거야. 목 빠르시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렇게 막 목사 욕을 하고 돌아다닌 사람이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목발 짚고 다니니까 교인들이 소문이 난 거야. 저도 알아죠. 목사 욕하고 다니다가 다리 부러지고 뭐 하는 짓이냐고. 교인들이 그냥 그때부터 그냥 교회가 조용해 들어. 뭐 하자 그러면요 직소리도 하나 들어. 목사님 뭐 하자 그러면요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그냥 현대인의 그때 제가 로고스 교회 전중구 감독님 취임식에 갔는데 그 강원도에서 오신 감독님 아주 그냥 무서운 감독님 목소리가 그냥 얼마나 무서우신지요? 야,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막 귀신에 떠나갈 것 같아. 그냥 부흥사들 옛날 할렐루야 이런 분 되잖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뭐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여러분 현대인의 선악과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선악과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선악과가 있대. 오늘날에도 세 가지. 내가 딱 기억이 나요. 세 가지. 오늘날에도 선악과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선악과가 뭐냐? 첫 번째가 주일을 빼먹지 마라. 주일은 내 날이 아니야. 주일은 내 게 아니야. 주일을 빼먹는 거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됐든 주일날 빠지는 거는 선악과를 따먹어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으니까 에덴 동산이 어떻게 돼요? 쫓겨나잖아요. 그 인생이 망하잖아요. 인간이 죽음을 당하죠. 여러분 생명나무를 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아주 녹화한 걸 틀어놔야 되겠어요. 뭐 내가 얘기했으면 게임.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요즘에 이렇게 이제 영상이 다 있으니까 제가 녹화를 다 해서 틀어놔야 되겠어요. 이번 주일에. 현대인의 선악과 첫 번째가 주일을 빼먹지 마라. 이 주일을 빼먹는 거는 이거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 같다. 두 번째가 십일조를 빼먹지 마라. 이거는 선악과를 먹는 거랑 똑같아. 십일조는 내 게 아니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십일조는 내 게 아니야. 하나님 거. 이거 그거 떼먹으면 선악과를 따먹는 것 같다. 세 번째 주의 종을 대적하지 마라. 못 모르고 주의 종에게 대적했다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 같은 심판을 당할 수 있다. 저는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그런 저에게도 꽤 무섭더라고. 무섭다. 여러분 요즘에도 선악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주의를 빼먹고 십일조를 떼먹고 주의 종에게 대적하고 조심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가 성경의 그 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 반드시 역사하신다. 70년 만에 회복된 것은 눈물의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너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백성을 위하여 올라. 오늘 우리가 어제 우리가
두 페이지를 했나요? 339쪽까지 했죠? 이제 340쪽 뒤에 페이지를 넘기시면 회개. 성도가 취할 회개의 태도. 시편 34편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40쪽 저맨 위에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나를 찾아.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결국은 악을 버리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뭐를 따라가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주여 악을 버리게 하옵소서, 악을 버리게 하옵소서.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가지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뭐를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일에 그 설교 예화로 쓰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주일날 저막 요즘에 이제 뜨는 그 뉴스가 뭐예요? 우리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 뉴스잖아요. 예? 그쵸? 제가 신중현 사모 갑자기 그 제가 뉴스를 듣고 있는데 혹시 이분이 종교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뭐 그분 축구 감독 종교를 어떻게 알아요? 응? 내가 검색을 해봤어. 박감서 감독 종교가 뭔지. 요즘에 이게 치면 나 나오잖아요. 보니까 이분이 성결교회 집사님이야. 그래가지고요 베트남에서 이분의 특징이요 주의를 철저하게 지킨대요. 특별히 다른 나라에 전지훈련 가는 게 아닌 경우는 절대로 훈련이나 시합이나 뭐 이런 거를 아무것도 잡지 않는데요. 자기가 감독이니까. 하노이의 미딩 송다 지역에 은혜강 교회를 출석하고 있어요. 이분이 집사님이죠. 그리고 이분의 특징이 주일은 철저하게 지키고요. 어떤 금요 기도회나 이렇게 새벽 기도나 기도회 하는 시간에는요.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한대요. 대단한 그런 보통 사람 아니죠. 이분의 이야기를 보니까 어떤 중요한 그 경기를 앞두고는 목사님께 찾아와서 안수 기도를 받는데요. 아니 자기가 선수예요? 자기가 뭐 게임 뛰어요? 아니잖아요. 감독이잖아요. 근데요 이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안수 기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분의 특징이요 말이 별로 없고 조용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월 달에 안수 기도를 받았다 그러고요. 늘그 경기를 앞두고 이분이 그까 쉽게 말하면 얼마나 이분이 뭐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선수 한명한 명을 두고 뭐 했을까요? 기도한 사람. 그러니까 이분이 감독이기 무슨 뭐 운동을 가르치는 거 이전에 이분은 선수들을 위해서 뭐한 사람이에요?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의 아버지야, 쉽게 말하면 기도의 아버지. 이분이 만약에 이제 주일날 교회 가고 여기저기 교회를 방문하면 사람들이 다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다 오죠. 감독 보려고 올라오면 교회로 와야 될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또 이제 간증하러 오시면은 얼마나 많은 복음 전파가 되겠어. 몰랐는데 검색해보고 알았어요. 철저하게 예배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주의종에게 기도받는 자리,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냥 말없이 충성하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다니까요. 거저되는 게 없어요. 딱 뿌리고 씨를 뿌리고 헌신하는 걸 거둬요, 안 거둬요? 거둔다요. 할렐루야. 하나님 공짜가 없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신다니. 여러분 솔직히 기적 아니에요? 기적? 기적. 요즘 솔직히 이분이 제일 뜨는 뉴스잖아요. 다른 건다뭐 어디 감옥 가고 재판받고 다 기소당하고 뭐 그쵸? 뭐 싸우는 얘기만 나오잖아요. 뭐 사람 죽고 뭐 사고 나고 뭐 사건 사고만 나오죠. 뭐 연말에 뭐 좋은 뉴스 있어요? 이 기독교인인 게 얼마 이분이 캐톨릭이나 불교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해. 그럼 그래. 캐톨릭이나 불교였으면 그쪽 종교가 뜰거 아니에요. 이분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한류가 이렇게 막 전해지니까요. 제가 일본 갔을 때, 그 지역에 이렇게 일본 사람들 집에 이렇게 가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가봤는데요. 그 여중생들이요. 우리나라 노래를 그냥
한글로 부르고 있더라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 한류 문화가요 되고 나서 선교사들이 그렇게 선교가 쉬워진대요. 지금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 사람에 대한 호감이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선교하기가 어떨까요? 너무 좋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선교의 문이 확장되고 동남아 거의 뭐 다 뭐 캐톨릭 아니면 우상숭배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뭐 말 많고 막 그냥 뭐 요란하고 호들갑 떨고 뭐 그냥 그런 사람들보다 기도하지 않는 천명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셉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감독을 못 이기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닌가. 뭐 이번에도 이게 자기가 뭐 영웅이 아니다. 나는 뭐 잘한 게 없다. 이 마음속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 이번에 그 월드컵도 코스타리카 그 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게 준우승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 여러분 선을 행하려고 할 때, 화평을 찾아 따르려고 할 때, 그것이 회개의 참 모습이다. 회개는 내가 악을 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잠언 1장 23절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어제 말씀드렸죠.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것, 돌아가는 것.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나의 신은 뭐냐면요, 성령을 말해요. 성령. 내게로 돌아와라. 책망을 듣고 돌아와라. 돌아오면 뭐를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라.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할지 뭘 얘기해야 될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회개라는 것만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돼. 너희가 깨끗해져라.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베드로가 막 설교할 때 뭐 3,000명 회개시키려고 설교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레미야 26장 1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이게 회개예요. 너희의 길, 너희의 행위, 이거를 고치라. 과거에 너희가 해왔던 행위, 너희의 길, 너희의 모든 사고방식을 다 고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내가 해왔던 것을 과감하게 뭐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재앙,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미리 얘기해요. 근데 이걸 왜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이라도 뭐하라고? 회개. 여러분 하나님 제일 무서운 게요 만약에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심판 내리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무슨 태풍이나 뭐 자연재해가 미리 예고가 되면 좀 대비할 수 있잖아요. 뭐 내일 태풍이 온다, 뭐 내일 폭우가 온다, 내일 뭐 예방이 돼. 근데 갑자기 막 태풍이 몰아치고 갑자기 막 폭설이 내리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다 말씀해줘요. 그러면 그거 왜 말씀해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지금이라도 뭐 하면? 회개하면 돌이키겠다. 부모가 너의 잘못하면 혼내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혼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잘못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회개의 결과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번에 그 전도 세미나 우리 지난주에 갔을 때 재밌는 얘기를 들었죠. 집안에 강아지가 가족이 4명, 5명이면 그 중에 누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 4번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이 서로 일로 와 부르면 누구한테 가요? 1번한테 간대. 또 2번, 3번 중에 일로 와 여기 와 그러면 누구한테 가요? 2번. 강아지는 누가 사람이 들어오면 아 3번이 왔구나 4번이. 이거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순서라는 거예요. 자기를 제일 사랑해주고 제일 이뻐해주면 1번, 그 다음 2번, 3번. 이 가족이 5명이면 4명이든요 다 번호가 매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1, 2, 3, 4, 5가 있는데 사람은 어떨까?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1번인가를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사람 말에 누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1번으로 움직이지 않는가? 내가 친구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내가 1번으로 움직이지 않는가? 내가 어디에 시간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가? 내가 누구 말에 움직이는가? 그게 내 1번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이거를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 핸드폰 기록을 보세요. 내가 누구랑 통화를 제일 많이 하는가? 내가 누구랑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가?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가? 어떤 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변 이웃일 수도 있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1순위인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1순위가 아니면 우리는 다 회개해야 돼. 결국은 회개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아침 시간에 또 하루의 첫 시간을 큐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첫 번째 듣고 내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유니미스 아침에 전화 안 왔으면 내가 새벽에 못 나올 뻔했어. 막 전화가 벨소리가 울려가지고 아 내가 알람을 못 들은 거예요. 내가 오늘 아찔했어. 야, 오늘도 새벽에도 빠질 뻔했다. 근데요, 내가 오늘 말씀 듣고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 이 말씀 내가 나누면서, 야, 세상에는 이런 말씀을, 내가 다음에 어디 그냥, 이거를 그냥 주일날 설교해야 되나. 그냥 만약에 다음에 어디 부흥에 간다면 이거 본문으로 해야 되겠다. 오늘 제가 큐티한 본문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냥 어디 예배 가거나 어디 다른데 설교할 게 있으면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보다 더 센 말씀이 없어. 여러분 큐티를요 그냥 습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1순위로 생각해. 아무리 바빠도 밥 먹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화장실 가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잠 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큐티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별로 우선순위 없기 때문이에요. 친구 전화오고 여기저기 무슨 일 생겼다 그러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모임 있다 그러고 거기에는 내가 빠지면 큰일 나는 것 같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별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 어제부터 계속 봤죠?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수준이 뭐예요? 너희가 내 음성을 듣는. 그래서 구약에 계속 보면요. 내 목소리를 기울여라. 내 음성을 들어라.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가 양인지 아닌지는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주인의 음성을 들으면 양이에요. 내가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는 내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나는 주님의 양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이 말로만 그냥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이게 되려면요.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오늘 가영제일교회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뭐가 되냐니 그냥 같이 오신 집사님들이 정말 권사님 대단하다는 거. 뭐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올 수가 있냐고. 야, 그래서 원래 더 가야 되는데 이거 그잖아. 원래 더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표만 딱 가셨는데 그냥요 감동을 받아 어떻게 정말 그래요. 다른 그래서도 이렇게 어떻게 그냥 어떻게 목사님 간다고 같이 이렇게 뭐 바로 옆은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따라오는 거에 대해서요. 어? 뭐, 그 뭐 가는 거지 뭐. 저는 속으로는 뭐 많이 더 못 가서 어? 그런 말은 못 하고 어? 다 정말 어? 정말 어? 그냥 감동을 야, 이 어떻게 성도님들이 같이 그냥 따라와 준 것만으로 어때요 막? 막 고마워하고 막 어? 여러분 제자는 뭐예요? 따라가는 자. 다른 게 제자가 아니에요. 그냥 제자가 뭐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라고 할 때는요 그냥 디사이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훈련 받는 거 그냥 배우는 거예요. 계속 뭐든지 배우는 거예요. 뭐 들었던 것도 듣고 여러분 교회 가면 뭐 들은 것도 듣고 들은 것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여러분 결국은 회개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거야.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요엘 1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러분 잘 보세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예배를 선포하고 너희 하나님의 전으로 다 몰수히 강제로라도 모아서 하나님께 뭐해라?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여기서 성경에서 부르짖는다 이것도 회개예요. 죄를 고백해라. 하나님께 엎드려라. 금식.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회개예요. 지도자들 장로들 다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하세요. 그냥 기도가 안 나오면 그냥 주여를 100번 외치세요. 그냥 하나님을 부르세요. 성령님을 부르세요. 계속 부르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에 눈물이 나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계시록 2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너가 어디서 잘못했나 어디서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나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처음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그 생각 처음의 그 순수함 처음의 그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너는 버림받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럼 회개는요 여러분 끊임없이 회개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는 버림받을지 알아요 몰라요? 언제 우리가 교만해질 수도 있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날마다 처음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한결같이 똑같이 섬기게 하옵소서. 성령의 강한 역사로 그 공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적이 있어. 많은 사람이 숨기고 살았던 거짓말, 도둑질, 음란과 간음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모두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배신감을 느낀다. 막 비난도 적지 않아. 사람들마다 자기 죄를 막 고백하는 거야.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일곱 가지 죄를 뽑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가 교만, 그 다음에 질투,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 교만, 질투, 분노, 탐심, 탐식. 탐심과 탐식이 다르죠, 그렇죠? 탐심은 남의 것을 막 탐내는 거고 탐식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에? 먹는 거예요? 식탐? 다 탐식이 식탐이에요? 그렇죠? 탐식. 그다음에 게으름, 정욕, 욕심. 정욕, 욕심이 맨 마지막이고요. 맨 처음으로 나오는 게 교만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우리가 회개, 그 다음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교만, 그 다음에 정욕, 요 세 가지, 뭐 분노, 몇 가지를 좀 제가 리스트를 뽑아놨거든요. 제일 무서운 죄가 뭐예요? 교만. 욕심보다 더 무서운 게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바로 왕, 구약의 바로 왕. 아주 그냥 하나님, 뭐 골리앗, 하나님 알게 우습게 하는 사람들, 교만이에요. 우리는 도둑질, 간음, 뭐 욕심 이런 걸 큰 죄로 여기지만 교만. 교만은 뭐냐면 자기의 의의를 생각하고 죄로 여기지 않아요.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교만이에요. 남을 판단하고 가정이 깨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바리새인 같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나 정도만 하면 됐지. 자기 의에 빠져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게 바리새인들의 교만이다. 그래서 잠언에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교만을 겸손으로 낮추신다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스스로 옳다고 믿는 죄인. 반대로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의인. 여러분 누가 좋은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옳다고 믿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반성하거나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늘 상대방이 틀렸다고 지적하고 상대방을 늘 죄인으로 규정하고 자기는 날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에게서는 반성하거나 회개하는 마음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용서받은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늘 남을 정죄하고 늘 다른 사람들의 죄만 판단하고 자기는 반성하거나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반대로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들이 축복을 받아요. 이들은 가정과 직장, 사회생활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나옵니다. 인정해주고 남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사랑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은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반성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은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회개한 자가 얻는 것, 우리 욥기 22장 2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회개하면 다시 어떻게 돼요? 잘 된다. 그래서 여러분 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축복의 열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뭐 축복 주세요. 뭐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성령 주세요. 뭐 우리가 뭐 내년에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백날 빌고 소원하고 뭐 작정하고 금식해도요. 회개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회개가 열쇠예요. 회개가 축복의 문이에요. 회개가 자동차가 시동이 걸려야 움직이잖아요. 아무리 뭐 좋은 차 시동 안 걸리면 소용없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영적 시동을 거는 거예요. 회개가요, 문이에요, 문. 회개가 시작이에요. 회개 없이 축복 달라 그러면요, 그건 도둑질이에요. 회개 없이 문제 해결해 달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싸워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회개가 모든 것의 열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흥하리라. 회개하면 축복 알아서 준다는 거 믿으십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축복 달라고 안 해도 준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라. 뭐라고 하세요?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싶어도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 주님 우리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주님 문제 해결되게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럴까요? 제발 회개해라. 안 그래요? 에? 제발 회개해라. 제발. 주님은 야, 어? 그래 내가 네 부탁 다 들어주려고 하는데 제발 뭘 해? 회개를 해야 해주지. 회개해야. 돌이켜야. 하나님께 돌이켜야. 내가 죄인임을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앞에 기적을 보고 나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너는 나를 따라라. 내가 이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한 베드로.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도하자 그럴 때요. 한 시간을 기도한다고 치면요. 한 40분을 회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니까요. 믿으십니까? 10분을 기도한다 그러면 한 5분 이상을 여러분의 기도의 절반 이상을 회개 기도로 해보세요. 뭐 작은 건 뭐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1순위로 듣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하루라도 내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뉴스는 매일 보잖아요. 뭐 똑같은 거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뭐 지겹도록 나오잖아요. 뭐 귀에 못이 박히잖아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 세상 뉴스, 세상 돌아가는 소식, 뭐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 유행은요 귀가 따갑게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들어요. 주일에 잠깐 뭐 한 2, 30분. 그러면 그걸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면요 집중해야 되고 시간을 정해야 되고 정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고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외워야 되고 성경을 써야 되고 또 설교를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신앙서적도 읽고 우리가 정말 집중하면 할 만한 게 얼마나 많아. 에스겔 18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악인이 죄에서 돌이켜서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그래서 반드시 산다. 반대로 말하면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여러분 딱 성경은 두 가지예요. 살게 아니면 죽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과 의를 행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 행한다는 그냥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살 것이고 죽지 아니할 거예요. 반대로 불순종하면 죽는다. 여러분 죄사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 용서받는 것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8절 또 연결해볼까요? 시작.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모든 죄악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켜 떠났으니 이제는 그러니까 너가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탁 사인을 줘. 야, 이제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살게 할 것이다.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에스겔 18장 31절 시작.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무섭죠 여러분. 에스겔 굉장히 무서운 말씀.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하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지금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죄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마음과 영, 여러분 회개는 그냥 버린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새 건물을 지으려면 옛날에 낡은 건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셔야지 거기다 새로운 건물을 짓잖아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옛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집을 주고 싶은데 우리가 옛날 집을 에? 때려 부시질 않아. 제가 전에 제가 이든 신학교도요 수십 년 학교가 뭐 120년 넘은 아주 초창기 아주 오래된 학교 선교사들이 지은 학교니까요. 거기도 아주 웰치 기념관이라 가지고 옛날 정말 시골 교회 같은 제가 학교 들어갔을 때 그런 예배당이 있었어. 진짜 시골 교회 같은 몇십 년 된 그 나 옛날 대 옛날 수십 년 된 그 예배당이 있었어. 근데 이제 대학교 3, 4학년쯤 돼가지고요 이제 그 학교에 누가 이제 50억을 기부한 거예요. 방산업체에 다니는 장로님이 학교에다 50억을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또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요 채플을 그 몇 천석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당을 지으려면 옛날 그 옛날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 허물어야 돼. 그 자리에 지어야 돼. 그 뒤에도 땅이 또 딱 연결돼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또 반대를 해요. 이거 때려부시면 안 된다고. 좀 안타깝게는 이제 좀 사진으로만 보니까 그 추억이 있거든. 추억 자기 옛날에 거기서 뭐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또 시험 기간 되면요 신학생들이 기도 공부는 하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요. 왜냐면 신학교 이게 지루해서 그런 건지요. 막 시험 기간 되면요 그 예배당에 막 기도를 엄청나게. 저도 뭐 거기서 몇 번 잔 적도 있고 막 그래. 그것도 옆에 그 조그만 방이 또 우리 동아리 이렇게 방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요 그 하여튼 학생들이요 반대를 해요. 막 이거 부시면 안 된다고. 근데 건설업체에서 뭐라 그래야 돼요. 큰 예배당 그 예배당은 한 200명 들어가면 꽉 차거든요. 근데 새로 짓는 예배당은 한 2천석 돼요. 10배의 큰 예배당을 거기 뭐 부속실도 많고 뭐 세미나실도 있고 뭐 대단하죠.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이 강당 대강당이 들어오는 건데 반대를 하는 거예요. 막 내려부시지 말라고. 뭐 나름대로 이제 그 역사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지만 뭐 그것도 놔두고 옆에다가 또 새로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자리가 안 되니까 어쨌든 결국엔 어떻게 했을까요? 부셨어. 다 허물었어. 허물고 나니까 새 건물이 들어왔어. 저희 아버지가 건축할 때 놀이터 옆에 그 집을 조그만 집을 사시려고 매일 이렇게 새벽에도 빙빙 돌았어. 근데 정말 그 놀이터 옆에 있는 집을 교회에서 이렇게 사서 저는 사면 한참 놔두는 줄 알았는데요. 건물 사고 그 집터를 사고 계약하자마자 때려부시더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때려부시 때려부시자마자 바로 땅 파가지고요. 건물 올리더라고요. 여러분 새 집을 지으려면 옛날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부셔야 돼. 그거 뭐 부시는 걸 보고 막 아까워하면 돼요? 막 눈물 흘리면 돼요? 예? 막 슬퍼하면 돼요? 새 집을 지으려면 부셔야죠. 그리고 회개가 뭐냐? 새 영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옛날 거를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음악 가르칠 때요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차로 이렇게 음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제일 가르치기 힘든 사람이 뭐냐면 교회에서 반주하는 사람들 좀 음악을 공부한 사람들이 가르치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계 있거든요. 이걸 바꾸는 여러분 뭐 음악뿐만 아니라 뭐 아마 체육도 그럴 거예요. 그 사람이 해왔던 거를 바꾸는 것보다요 새로 가르치는 게 더 쉬워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도요 이렇게 교회에 너무 막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좀 자기 고집으로 묵혀진 그런 소위 어떠한 그런 오래된 뭐 권사 장로급에 좀 이렇게 좀 오래된 오래 몇십 년 묵은 이런 신앙들 있잖아요. 이분들 뭐 부흥에 몇 번 한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막 오래된 그런 고집 센 사람들을 바꾸는 것보다요 전도에서 새 신자를 가르치는 게 더 쉬워요.
미국의 10대 교회 제일 부흥하는 교회들 중에 여덟 교회가 다 이렇게 새로 개척해서 새로 막 부흥 성장한 교회들이 80%예요. 막 놀랍게 크게 부흥한 교회들을 보니까. 그래서 왜 기존 교회가 부흥한 것보다 왜 새로 신흥 교회가 왜더 부흥을 했을까? 교회 성장학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할머니가 애를 낳는 게 쉽습니까? 처녀가 애를 낳는 게 쉽습니까? 처녀가 애를 낳는 게더 쉬워요. 할머니한테 애 낳으라 그러면 되겠어? 오늘 그 말이 뭐예요? 오래된 사람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왜 율법사 제사장들을 제자로 안 삼았어요? 얘네들 제자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일단 머리가 복잡해. 아는 게 너무 많아. 막 그냥 순종을 안 해. 따지기만 해. 여러분 예수님 답답해. 그 지금 예수님은 딱 사역이 3년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 시간이.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 제자 3년 얘네 뜯어 고치는 게 3년 가져야 되는 30년도 더 걸릴 애들이야. 제자를 삼지 않아요. 차라리 어부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고집 센 30, 수백 명보다 회개하는 초신자가 더 나아요. 주님 앞에서. 이해가십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는 왜 하는 거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마지막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기 어떤 사람에게 진리를 준다고요? 회개함을 주사. 그러니까 회개해야 진리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비밀과 모든 것을 알려면 뭐를 거쳐야 돼요? 회개. 여러분 비행기를 그냥 탈수 있어요? 검문 검색을 받아야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해되시죠? 출입국을 안 하고 바로 비행기 탈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지 않고 진리를 안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제자들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먼저 사람을 인도해서 거기서 전도하고 거기서 감동을 주고 거기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게 그런 말이랑 마찬가지예요. 이미 어떻게 그 어린이 전도협회 같은 경우는요, 교회에 오기 전에 이미 소그룹에서 구원 영접을 다 시켜요, 선생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주일로 데리고 와요. 쉽게 말해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친구를 전도했다 그러면 그 소그룹 안에서 영접도 시키는 거예요. 뭐 어려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면 되죠. 설명하면 되죠. 제자가 되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정상이에요, 원래. 회개해야 진리를 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왜 하나님이 보세요. 거역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한대요. 왜 징계해요? 회개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막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무슨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혹시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혹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나중으로 미루지 않았습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 목소리 듣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내게 내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요? 왜 나한테 이런 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나요? 원망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반성,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뭐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정말 뭔가 부족한 게 있잖아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해보는 하나님 나를 알게. 다윗이 어느 정도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회개할 걸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다윗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그만 거 하나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조금
거리끼는 게 있다면 알게 해달라고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함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함 집사님이라는 분은요, 별명이 전과 18범 집사예요. 전과 18범 무섭죠. 실제로 조폭이었어요. 주먹 하나로 젊음을 살아왔고요. 결혼해서 아내를 심하게 때려가지고요. 아내가 가출했어요. 그런데 교도소에 가서 전도를 받아서 새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새벽 3시에 교회에 와서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자기가 아내를 때려놓고 아내가 집이 나갔는데 아내를 돌아오라고 새벽 3시에 교회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서 목사님 왜 하나님은 제 기도를 안 들어줍니까? 자기가 아내를 때려놓고 아내가 집 나갔는데 이제 자기가 교도소 갔다 와가지고 회개해가지고 새 사람이 됐다고 아내를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도 안 들어주냐고 목사님께 따져요.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서 혹시 집사님 아직도 술을 먹습니까? 예, 제가 술을 6장씩은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술을 당장 끊으세요. 목사님이 뭐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혹시 술 드십니까? 네, 6장씩은. 그러면 술을 끊으세요. 술을 끊고도요, 열흘이 또 지나도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이 사람의 응답은 아내가 돌아오는 거였어요. 집 나간 아내가. 돌아오기가 쉽겠어요?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왜 열흘 동안 아무 응답이 없습니까? 목사님이요, 아직 담배를 피우십니까? 그러니까 네, 하루에 4갑은 피웁니다. 그 목사님 뭐라 그랬을까요? 그러면 담배를 끊으세요. 그 뭐 할 말이 없는, 그냥 뭐 하라는 거 얘기해줘야 되니까 술을 끊으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뭐를 끊으라 그래요? 담배 끊으라. 그래서 담배를 또 4갑을 하루에 4갑 피우면 얼마나 많이 피워요. 하루에 4갑. 매일 술을 6잔씩 먹고. 근데 목사님 말씀대로요, 정말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열흘을 기도했는데 정말로 기적적으로 가출한 아내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술을 끊고 열흘이 지나고 담배 끊고 열흘이 지나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분이 나중에 집사가 됐어요. 천 마리 돼지를 키우는 돼지 농장 주인이 됐어요. 대단해. 돼지 천 마리 키우는. 그리고 진돗개를 감별하는 감별사로 또 일을 하고요. 감옥 갔다 왔는데 5명 모이던 시골 교회에 이분이 들어가서 전도를 했는데 7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응? 5명이면 완전 미자립교회죠. 근데 70명이 모이니까 얼마나 응? 중소형 교회가 됐을 거 아니에요. 자립교회가 이분이 기도해서 아내가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철저하게 뭐한 거, 회개한 거잖아. 술도 끊고 응? 담배도 끊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고 응? 집 나간 아내가 돌아오는 걸 경험하고 나서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요. 사람이 변화가 되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됐다는 얘기,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폭이라 할지라도, 부인을 때려서 감옥을 보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니까 70명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됐다는 거. 여러분, 이걸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전도자로 사용하시죠. 이분이 회개 안 했으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전도자로 만들어주셔.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게.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죄악을 끊어버리니까 나간 아내가 돌아왔다. 회개하니까 자동적으로 기도가 응답되더라. 회개하니까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더라. 회개하니까 전도가 되더라. 오늘 이것을 기억하셔서 회개의 축복과 은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 이제 내일은 회개했던 자들 지나서 이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고 싶고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문제 해결해달라고, 아무리 축복을 달라고, 아무리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복 주실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1순위로 들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바로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회개만 해도 축복받고 회개만 해도 전도가 이루어지고 회개만 해도 앞길이 열리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9장) 찬양하겠습니다.